안전하게 뛸 수 있게끔 몸 관리 잘해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배우들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게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무대감독입니다. 공연이 끝나면은 그냥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희열을 느껴요. 일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작업이에요. 이 일을 하고 싶다면은 일단 공연을 살아가야 돼. 그리고 자기 소신도 있어야 돼. 단체랑 협의도 잘 해야 되고, 스텝 미팅부터 연습 참여, 세팅할 때 동선 확인, 안전 체크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해 보입니다. 무슨 일도 많고 사실은. 그러니까 화려한 직업은 아니에요. 이제 놀이터 하나씩 보면 어떻게 될지